오는 25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정부는 농산물 무역 적자, 낙후된 농업 기반 시설, 낮은 농가 소득을 이유로 농업 분야는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회원국 사이 관세 폭과 시기를 정하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이점을 노린 겁니다. 수입산 쌀 관세율 513% 등 그동안 수입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었던 것도 개도국 지위 덕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현재 순수 농업인한테 오는 국가보조금이 1조 한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WTO 개도국 지위 상실을 하게 되면 한 8천억 정도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나머지로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수많은 WTO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95년 WTO 출범 당시 한국의 농업소득 수준은 가구당 1천만 원가량. 지난해 1,200만 원가량으로 23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기간 식량 자급률은 29%에서 21%로 떨어졌고 농업 인구 감소폭은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업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며 빚어질 농업 분야 피해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513%의 쌀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70% 정도로 낮아진다면 거의 우리 농사를 짓지 말라는.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쌀 생산지. 배추와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도 전남은 WTO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